최근에 좀 이슈가 된 어떤 한 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어떤 통신사 광고였는데 AI 스피커로 아 알아요. 이제 AI 스피커가 대신 음성을 지원해줘서 이제 소통이 됐다.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.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 그 전에는 가족들이 뭐 대화를 안 했다는 거야? 뭐 이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었었는데.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 뭐냐면 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이 누구 씨는 몇십 년 만에 자기의 목소리를 얻었습니다. 약간 이런 식의 아니긴 한데. 네. 그래서 하계월님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. 그거에 대해서도 농사회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.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상 안에, 그 광고 안에 나와 있는 주인공분이시죠. 그리고 가족분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.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K사,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, 농인을 뭐 이용해야겠다, 나쁜 의도로 이용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농인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,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목적은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K사 입장에서는 뭐 수어를 자동적으로 번역을 한다거나 해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음성 언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 아닌 강요를 했죠. 결국 이거는 청륜주의라고 하는 오디즘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혹시 보셨나요? 현대자동차 아. 광고 보셨어요? 공덕역 운행을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방 200m 앞 좌회전입니다. 맞아요. 택시입니다. 아, 예. 농인이 운전하는 농인 남성분이 차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시는데요. 그때 자동차 안에 말이 이렇게 음성 언어가 나오는데 맞아. 그게 글로 번역이 됩니다. 그 글로 번역이 되고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결국 농인인 운전자가 그걸 보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결국 이제 농인도 청인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광고였잖아요. 뭐 어떤 특별하게 뭐 농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일어난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농인도 청인과 같이 운전을 할 수 있다. 결국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도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활용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. 근데 중간에 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농인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도 돼? 농인분들이 운전해도 돼? 약간 이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많이 탔거든요. 제가 탔던 제 친구들의 차는 다들 이렇게 운전들을 다들 잘해서 일단 나보단 낫고 다들 잘해서 잘 타고 다녔는데 운전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니 없는데요? 좋아요. 아, 네.